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 테이너 김성훈이에요. 자, 제가 이제 원래 이번 주에 제가 그 9월 20일이 한국 가톨릭 103위 순교성인 그 순교자 대축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그거 관련 컨텐츠를 하려고 했는데 그 이번 주에 그 컨텐츠를 제가 원래 제가 이번 주에 계획한 컨텐츠 하나도 못했어요. 영화 안시성 본 것도 좀 원래 며칠 지나고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안시성 그 그냥 개봉하자마자 본 거는 그냥 제가 지난 밤에 중간에 그 저녁 스케줄 끝나고 원래 집에 가기로 계획했던 시간보다 시간이 남아가지고 그냥 그 안시성을 봤을 뿐이고요. 네,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영화를 이제 보게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오늘 제가 이제 준비를 한 거는 남북 두 정상이 백두산에 올라가 버려 가지고 갑작스럽게 백두산이 이슈가 되어 버렸죠. 백두산이 이슈가 돼 버린 바람에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쩌겠어요. 대통령이 올라갔다는데. 그래서 백두산의 역사를 한번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게 준비를 했는데 사실 백두산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항목이 분류된 내용은 없어가지고 그냥 이제 역사 시대 때 어떤 백두산이 좀 약간 어떠했던 역할을 했었는가 좀 그랬던 거를 좀 위주로 한번 가려고 해요. 자, 일단은 자, 요사진 오늘 좀 쓰도록 할게요. 남북 공동 취재 그 평양 공동 취재단이 그 북한 가서 찍어온 사진인데 이 백두산 천지에서 예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손 들고 손에 손 잡고 네 사진 찍었어요.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사진을 찍었는데 자 일단은 백두산. 백두산은 대한제국 시대 때 오악이라고 불렸어요. 이 오악이라는 거는 다섯 가지 악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 원주에 가면 치악산 있잖아요. 그 원주 남쪽에 가면 그 치악산이 있는데 사실 그 치악산의 그 악하고 똑같아요. 설악산의 악하고 똑같은 한자예요. 그래서 대한제국의 오악이라고 불리는 이 산은요, 일단은 그 중악이라고 불리는 산이 북한산이었어요. 서울에 있는 북한산이었고, 그리고 북악이라고 불리는 산이 백두산이에요. 그리고 서악이라고 불리는 산은 묘향산, 그리고 동악이라고 불리는 산은 금강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 이 태백산맥 구간에서는 설악산이 제일 높은데 그 뭐냐 좀 절경상 뭐 아름답다 그러는 곳은 금강산이 더 아름답다 하는 거고 근데 이제 한국전쟁 이후 금강산 못 가게 됐으니까 사실 근데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금강산보다 뭐 설악산이 더 이쁘다 뭐 하여간 뭐 그렇다니 뭐 논란들이 있어요. 논란이라고 까지는 없고 그건 기분 탓이겠지. 그리고 남악이라 불리는 산 지리산이 있어요. 자, 그런데요. 그리고 이 백두산은요. 그러니까 한라산 같은 경우는 제일 정상 부분에 백록담이 있어요. 그리고 백두산은요. 제일 높은 곳에 있는 호수가 천지인 거는 맞아요. 천지인 건 맞는데 천지를 둘러싸고 있는 그 옆에 있는 봉우리들이 수많은 봉우리들로 커버가 돼 있어요. 천지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그 KBS에서 그 대하 드라마 그 제국의 아침? 그 제국의 아침이라는 그 대하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대하 드라마 초반부에 정종하고 광종이 그 백두산 천지를 올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물론 북한 쪽 등산로로 올라간 건 아니고요. 북중국 쪽으로 해서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겠다고 그 엄청나게 그 아마 그 중국에 그 방송 제작 신청하고 아마 엄청 시간 걸렸을 거예요. 중국 쪽에선 절차가 오래 걸려요. 이번에 그 남북 정상회담 봐봐요. 왜냐? 응? 왜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한번 오세요 하고 문 대통령이 백두산 한번 갈까요? 하니까 갔잖아. 그렇게 쉽게 갈수 있는 거를 그동안 우리는 통일을 못한 게 아니고 어쩌면 안한게 아닐까.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백두산에 그 봉우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천지를 중심으로. 자, 우리 한민족의 영산. 단순히 한반도에서 제일 높은 산을 떠나서 어쩌면 한민족한테는 굉장한 상징을 가지고 있는 산이 바로 여기 있는 백두산이에요. 자, 현재는 북한하고 중국의 그 국경에 있는 화산이고요. 화산이에요. 지금은 화산 활동을 안 해서 그렇지. 화산이에요. 화산이고요. 봉우리가 총 16개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높은 봉우리는 해발 2750m를 기록하고 있는 병사봉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원래 이름은 병사봉이었는데, 그, 일제가 백두산의 격을 낮추기에 병사봉으로 이름을 붙였다는 소문이 있지만, 그거는 사실과 전혀 무관해요. 여기서 그 병사봉의 그 병사는요, 여러분들 그 쫄병, 솔저, 그 솔저를 뜻하는 그 병사봉이 아니고요. 제네럴이에요. 장군이에요. 응? 제네럴이에요. 그래가지고, 병마절도사의 약자예요. 그렇고요. 그리고 그 봉우리들의 정상이 둥그렇게 그 둘러있는 사이에 칼데라 호수인 천지가 있어요. 근데 해발 높이가 그 측정되는 그 자료들이 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대한민국하고 북한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요. 해발 고도를 재는 기준이 다 달라요. 그리고 과거에 측정했던 높이가 과연 이게 정확할까? 약간 그거에 좀 의문을 가지기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그 이제 지리 시간에 알고 있던 2,744m의 높이는요, 일본이 측정한 거예요.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측정한 거고요. 현재 대한민국과 일본의 계산은 이 2,744m를 쓰고 있고 중국하고 북한의 계산은 2,750m를 쓰고 있어요. 현재는 이제 인공위성을 통해서 정확하게 재는 방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높이가 알려진 곳에서 이제 삼각 측량을 해서 이제 높이를 재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대적 기준으로 좀 오차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복량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어떤 특정 범위 내에서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의 그 높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범위를 1제곱킬로미터로 해서 측정을 하고요. 뭐 백두산의 기복량이 2,505m라는 논문이 있긴 있어요. 논문이 있긴 있는데, 자, 대한민국 기준의 행정구역으로는 대한민국의 그 이북 5도청에 등록된 행정구역으로는 현재 백두산은 함경남도 해산군 보천면하고 함경북도 무산군 삼장면에 걸쳐서 있어요. 그거는 대한민국 이북 5도청에 그 기록되어 있는 그 행정구역에 그 따른 거고요. 이북 5도청. 왜냐면 대한민국은 현재까지 그 북한을 정식적인 국가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지금 북한은 유엔에 가입돼 있는 국가이고. 하여간 그런데 그래서 그 이북 5도청에 있는 그 행정구역에는 그렇게 등록이 돼 있어요. 자, 근데
이거에 따르면 천지, 용왕담이라고 불리는 이 천지 전역은 해산군 보천면에서 관할을 해요. 자, 근데 지금 현재 북한의 행정구역으로 따르면 북한의 양강도 삼지연군이에요. 행정구역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이 지역에 삼지연 공항이 있죠. 그리고 그 중국 그 중국의 그 대만의 명목상 행정구역으로는 안동성 창바이현하고 숭장성 안투현에 걸쳐 있어요. 대만의 행정구역으로는. 참고로 지금 천지는 중국에서는 창바이현에서 관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하고 북한의 그 뭐냐 애국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려 시대에 제사를 지냈고 조선 시대에도 사전 중에 뭐 중사를 지내는 제사터를 표시한 지도에 있어요. 그리고 대한제국 시대 때 고종이 칭제 건원을 하면서 황제국이 원래 전례가 있어요. 황제국은요, 다섯 가지의 악산을 설정을 해요. 그래서 이때 백두산이 북악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영산이 됐어요. 그렇구요. 그 고려 시대에는요, 평양, 서경이에요. 팔성당을 세웠는데 거기에는 호국 백두악 태백선인 실덕 문수사리 보살을 모셨어요. 그 기록이 고려사에 있고요. 고려사는 조선시대 때 김종서가 썼죠. 그리고 삼국유사, 일연 스님이 쓴 삼국유사에서는 신라에서 신성시했던 오대산에 관한 전설을 보면 이 사는 곳 백두산의 큰 주위로 각대에는 진신이 늘 있는 곳이다라는 기록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 전부터 백두산을 꽤나 중요시하게 여겼던 그런 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백두산에 대한 신앙이 지금처럼 막 그렇게 뭔가, 되게 그런 그 신앙적인 성스러운 장소구나. 약간 신성한 장소구나. 약간 그런 인식이 생긴 거는 근현대 시대예요. 그 전까지는 뭐 백두산은, 그냥 국경? 이라는 거였어요. 근데 근대 이후에 왜 그랬냐면요. 사실 그중 하나 요소는 대종교에 있어요. 나철이 창시했던 대종교. 대종교에서 워낙에 그 백두산을 좀 약간 그런 좀 중요하게 여기는 장소였죠. 지금은 그래서 북한하고 중국이 절반씩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조금 이제 섬세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 파트에서 또 이어서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날짜가 지났지만 가톨릭 순교 성인인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이제 고 요한 주교님한테 이 편지를 보냈어요. 페레올 주교예요. 그 조선 제3대 교구장이었던 이 편지를 보냈는데 조선 국경에서 멀지 않은 산림 가운데 태백산, 즉 백두산이 구름 위에 솟아 있습니다. 이 산은 지금 왕좌를 차지하고 있는 청조의 시조 한왕, 청태조예요. 청태조 누르하치. 누르하치의 탄생지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유명합니다. 글쎄요, 누르하치가 백두산에서 태어났는지는 좀 이따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산 서쪽 비탈에는 그의 옛집이 보수되어 보존되어 있는데 중국인들은 그곳을 종교적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주 먼 지방에서 경건한 순례자들이 와서는 이마가 땅이 닿도록 조아립니다. 라는 편지를 보낸 적이 있어요. 이 편지는 언제 보냈냐면요.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신학생이 시절 때이고 요한 주교님한테, 그러니까 당시에는 한국 이름이 아직 없었을 때예요. 그냥 그 페레 그 외국 성 프랑스 성씨는 그 패밀리 네임은 페레올이었고 그 한국 성이 고였어요. 그리고 세례명은 요한이었고. 자, 그랬는데
그때 이제 당시 신학생이었던 김대관 안드레아 성인이 당신은 신학생이었어요. 신학생일 때 기에바케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기에바케 소식을 못 들었었어요. 정확하게는 못 들었었는데, 그 이제 조선에 한번 들어가 볼그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그 앵베르 주교님도 들어가고 하니까, 어차피 주교님이 있으니까 사제 서품을 주교님한테 받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갈 수가 있는데, 그 가려고 했는데, 그리고 원래 그 정화상 바오르 성인도 그 신학을 배웠었어요. 앵베르 주교님한테. 근데 못 받았죠. 못 받고 박해 때 순교를 했죠. 자, 그렇고요. 근데 이제 원래는 그 의주성 압록강 신의주 쪽으로 의주 쪽으로 들어와서 의주가 최단거리였으니까 근로해서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순교 소식들을 다 들은 거예요. 왜냐면 그 국경을 넘어온 그 상인들 신자들이 상인으로 위장해서 상인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쪽으로 온 거예요. 했는데 그 순교 소식이 전해진 거야. 그래서 이제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선에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국경도 겨우겨우 통과를 했고 그 처음에는 국경을 정면으로 돌파를 했어요. 검문소를 정면으로 돌파를 했는데 어떻게 통과를 했어? 도망을 갔었겠지만 그랬었는데 이제 그 조선 사람 옷으로 갈아입었지만 버선이 중국 버선이었던 거예요. 그 실수를 하는 바람에 이제 그래 위험하지만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해서 그 이제 중국으로 그 돌아가기로 했는데 그 그래서 중국으로 돌아갈 때는 몰래 어디론가 돌아서 건너갔죠. 자, 그렇구요. 그래서 그냥 그 중국으로 그 돌아갔는데 그 뭐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입국을 시도를 했을 때는 이제 저기 함경북도 온성 그 훈춘으로 해서 그 함경도 쪽으로 한번 내려와 볼까 했는데 그쪽으로 지나면 조선 북도를 이제 쭉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더 위험하다. 차라리 거리가 짧은 쪽이 더 안전할 거다. 그랬었는데 근데 문제는 더 이상 그 외국인들이 육로로 올 방법은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외국인들이 육로로 올 방식은 없어져 가지고 그 뭐시냐 그때 이제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은 일단은 자기는 조선 사람이니까 서울로 돌아와요. 서울로 돌아와서 그 이제 새로운 루트를 개발을 해요. 그에서 나온 것이 이제 서양인 선교사들이 그때부터 이제 중국에서 배를 타고 조선으로 들어와요. 서울로는 못 들어와요. 배를 타고 조선으로 들어오고 그 뭐냐 배를 타고 조선으로 들어와서 그 그렇게 이제 하는 방법. 그래서 그 뭐냐 국경으로 들어왔던 신부님은 그 이후 이제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밖에 없어요. 김대관 안드레아 신부님은 이제 그 부재 시절 때 일단 육로로 서울에 들어와서 주교님을 모셔올 준비를 하고 다시 이제 중국으로 해서 이제 자기가 가봐야 되니까 중국으로 배를 타고 간 거예요. 중국으로 배를 타고 갔는데 그
배를 타고 갔는데 배가 망가진 거야. 그래서 그 배를 수리를 하는 동안 그 사죄서품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연령 때문에 못 봤는데 그좀 예외의 경우로 사목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구장 권한으로 사죄서품을 준 거예요. 그랬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다시 이제 서울로 돌아왔고요. 서울에 돌아와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순교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성인이 돼요. 성인이 되고요. 그 뭐시냐? 그 다음에는요. 이제 그 다음 잠깐만요. 여기를 좀 이걸 좀 그 다음엔 이제 그 그래서 그때 조선의 지리를 좀 소개를 해주고자 그 이제 페로우 주교한테 주교님한테 편지를 보낸 거야. 자, 백두산이라는 말은 고려사에 보면 성종 10년 기록에 처음으로 나와요. 삼국유사하고 제왕운기에는 태백산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삼국유사하고 제왕운기 때 태백산으로 나와서 그래서 그 단군의 건국 이야기 단군 이야기가 나올 때 그때는 태백산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부여 고구려 시대까지 태백산이라는 말을 써요. 태백산이라는 그 말을 쓰고요. 글쎄 묘향산이라는 말도 있어요. 단군 이야기에는. 근데 대부분은 백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 10세기 후반부터 백두산이라는 이름으로 혼용이 됐을까 추정이 되는데 19세기 때도 태백산이라는 이름이 쓰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시대 이전에는 백두산 이외에 장백산이라는 이름을 또 썼어요. 조선왕조실록에는 장백산이라는 기록이 많이 나와요. 자, 근데 그 일연이요. 삼국유사에서 그 단군 이야기가 나올 때 환웅이 자리를 잡았던 태백산은 묘향산을 이른다 하고 주석을 달았었어요. 근데 고구려 건국신화 부분에서 동부여 왕이었던 금화가 태백산 남쪽인 우발수에서 그 유화를 만난 부분에서는 이 태백산에다가 뭔가 주석을 달지 않았어요. 태백산에 뭔가 주석이 없었어요. 근데 고구려 이퀄 졸본부여라면서 졸본은 요동 인근으로 지정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지리적인 상황으로 봐서 학계에서는 그냥 백두산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제왕운기란 이승유가 썼던 제왕운기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태백산이라고만 적고 별도 주석이 없어요. 그리고 부여, 옥저, 신라, 고려, 예맥 이런 거를 다 단군의 자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승유도 그 원나라의 사신으로 갈때 요하 근처의 무덤을 현지인들이 이 무덤은 부여 부마대왕의 무덤이다 하고 증언하는 것하고 그리고 요하 인근을 부여땅이라고 그 기록하고 있고 막 그런 부여가 곧 후조선의 후예라 기록한 가탐의 기록을 실어 놓은 거예요. 여기서 후조선은 기자조선은 얘기하지만 기자조선은 없어요. 고조선이 있었을 뿐이지. 그래서 그 요하 일대하고 백두산을 부여 영토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연이 묘향산이라고 주석을 단 부분에 있어서 그 서대석 교수가 이거는 백두산으로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일연 스님이 있었잖아요. 삼국유사를 묘향산이 불교 성지였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았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신증 동국 여지승람에 따르면 암자가 무려 360개나 있다 그래요.
몰라, 나중에 통일되고 내가 묘향산을 가볼 수 있으면 가보겠지만, 근데 아마 제가 묘향산을 등산을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 무릎이 나가서, 그 무릎이 나가기 때문에 제가 등산을 못해요. 백두산에 대한 인식이 좀 희박해지면서, 그런 백두산 신앙의 요소가 묘향산을 이동했다. 이거는 우리나라를 팔아먹었던 육당 최남선의 주장이었고요. 그리고 고조선 수도가 평양으로 이동하면서 평양 지역에 토착화돼서 변했다. 이런 썰들이 있어요. 그렇고요. 자, 이제 일제 강점기 이후에요. 우리나라의 민족주의가 자리를 잡아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단군이 우리 민족의 상징으로 등장을 하게 돼요. 사실 일제 강점기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렇기는 했어요. 나철이 대종교를 창시를 하는 그 시점에. 그리고 그 단군도 대종교 신자고요. 아니, 주시경도 대종교 신자고요. 원래는 그 개신교 다니고 있다가 대종교로 옮겼어요. 그리고 그 백야 김좌진도 그거예요. 백야 김좌진도 대종교예요. 자, 그래서 이 북한 김일성 정권의 그런 백두산 혈통, 단군릉 복원 뭐 이런 등과 관해서, 또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도 단군상을 만들고, 또 대한민국 정부가 단기를 쓰잖아요. 그 뭐냐, 그 대부분의 책들이 단기를 많이 썼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서기라는 그 기록도 쓰지만,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 공식 기록 이런 걸쓸때 단기도 같이 써요. 그리고 이런 숭배 사상하고 맞물려서 우리나라에서 백두산은 단군 신화의 고향이다. 그래서 민족의 영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청나라에서도 백두산 신화가 있어요. 만주족 기원 신화도 중심지는 백두산이고요. 그래서 만주족도 영산으로서 백두산 특별 관리를 해요. 자, 중국에서는 산해경 기록에선 불함산이라 불렸는데, 이후에 이제 오호십육국 시대하고 남북조 시대 때는 태백산, 도태산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렀고요. 그리고 지금은 중국에선 창바이산, 장백산, 한자어로 장백산이에요. 장백산으로 부르는데, 골민샹기안 얄린을 의역한 것이에요. 만주어를 골민샹기안 얄린을 의역했어요. 그 역사적으로는 요, 금 시대부터 이 이름을 썼어요. 왜 장백산이라고 불렸냐면요, 9개월 이상이 눈이 쌓여 있어요. 백두산은 정말 눈이 없는 시기가 여름밖에 없어요. 지금은 아직 눈이 안 쌓일 때예요. 그래서 뭐냐,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두 내외 그 정상 내외가 백두산 갈까요? 갑시다. 그래서 갔다 온 거예요. 중국에서는 지금도 장백산이라는 명칭을 그 쓰는데요. 백두산이라는 명칭은 조선 말기에서나 이제 그 빈도가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일본 NHK 방송에서 북한의 협력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백두산 일대 식생을 50분짜리 그 다큐멘터리 촬영을 한 적이 있어요. 진짜 그때 찍은 백두산은 희고 긴 산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미디어는 항상 백두산 가면 천지를 찍는데, 이 다큐 자체가 삼지연 일대를 찍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 올려다보는 백두산이 보여요. 참고로 1박 2일 팀에서는 그 백두산을 중국으로 해서 올라갔죠. 그 영어권에서는 바이도우 마운틴이라고 부르고요. 일단 공식 표기는 북한의 표기인 백두. 백두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 이름은 병사봉. 참고로 장군봉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장군봉이라고 이분 붙인 사람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에요. 그래서 1963년 8월에 백두산을 갔는데, 그 백두산 최고봉 이름이 병사봉이라고 하니까, 수령님은 백두산이 난 장군이신데 제일 높은 봉오리가 병사봉일 수가 없다. 장군봉이라고 고쳐라. 하고 지시를 했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 백두산의 그 병사봉이라는 이름은요, 그 쫄병이 아니고요, 그 사단장, 군단장급에 해당되는 병마 절도사 제네럴이에요. 그렇고요. 북한의 계급 중 최상류 핵심 계층 중에서도 최고위 계층은 이 백두산 주익이라고 불러요.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부터 끝까지 숙청되지 않고 측근 인사들, 그 작가족들,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 일가들이에요. 그쪽이 백두산 주익이에요. 그렇다고 해요. 자, 그리고 국경 문제가 좀 있어요. 그 한국전쟁 이후 북한하고 중국이 조중 변계 조약을 맺었어요. 조중 변계 조약을 맺으면서 현재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냥 줄여서 조선, 북한하고 중국은 국경선이 이렇게 천지 한가운데를 지나요. 한가운데를 지나게 해요. 그래서 이 국경조약은 북한 방향으로 뻗은 천지의 54.5%를 북한의 땅으로, 그리고 나머지 45.5%를 중국의 땅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두산 봉우리 16개 중에 9개는 북한의 땅이고 7개는 중국의 땅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조선하고 청나라가요, 백두산 부근의 국경선을 확정하기 위해서 한번 합의를 본 적이 있어요. 1712년, 그, 조선 숙종 시대 때, 바로 요,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어요. 천지의 동남쪽 4km 지점에 가면 이 정계비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1931년 이후 이 정계비가 사라졌다고 하는데, 토문강 문구에 해석하고, 그리고 이로 인하여 간도의 귀속 문제와 관련된 주제로 현재 한국사 수업에서 엄청난 그 떡밥으로 그 나오는 게이 백두산 정계비예요. 예전에는 백두산 천지 이남만 조선의 영토이고 천지 자체는 청의 영토다 이런 서술이 있었는데, 비석이 세워질 때 정확한 경계선 위에 비석을 세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경계의 위치를 명시해서 표시해뒀을 뿐이에요. 그리고 지금 북한하고 중국이 경계비를 다 주요 그 지점마다 세워놨어요. 그러고요. 근데 문제는 대한민국은 북한이, 그리고 대만은 중국이 다른 나라하고 체결한 조약 내용들을 전부 다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분쟁 여지가 좀 있고요. 대한민국 외교부는요, 백두산이 대한민국 영해라고 밝힌 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발행하는 그 지도에서도요, 북한 땅은 전부 다 우리 자국 영토로 표시돼 있고 휴전선이 표시가 돼 있어요. 백두산을 그래서 한국 영으로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대만도 백두산을 자국 영토로 여기고 있고요. 백두산 전체를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대만은. 근데 문제는 대만은 현재 그 타이베이섬에서 나오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자기들이 뭐 입을 내세울 게 없죠. 그렇고요. 그리고 이 백두산, 삼지연, 중강진 이 지역은 한반도에서 제일 추운 지역이죠. 그 10월부터 5월까지가 겨울이고요. 1월은 그 평균 기온이 영하 25도까지 내려가고, 그리고 7월에 평균 기온이 7.8도까지밖에 안 올라가요. 시베리아와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고요. 그래서 강수량은 또 1500ml나 돼요. 그렇고,
1997년 1월 2일에 영하 51도까지 떨어진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정상, 천지 지역에 한정하면 한반도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그 한대 기후에 속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사실 백두산의 위치는 한대 기후라기보다는 고산 기후로 보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고산지대니까. 그리고 일상적으로 눈, 구름, 안개, 폭우, 강풍, 혹한 이런 날씨들이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날씨가 좋은 날을 찾아보기가 힘든데 어제는 어떻게 백두산에 올라갔어? 그렇고요. 하루에도 그 기상 상태가 여러 차례 바뀌어요. 그리고 막 구름도 끼고 안개도 끼고 그렇다 보니 진짜 날씨가 좋은 날 타이밍을 맞춰서 백두산 천지까지 올라간다는 건 진짜 운빨이에요. 어제 진짜 날씨빨이 좋았던 거예요. 어제 날씨 엄청 좋아가지고 천지까지 올라갔잖아요. 자, 그렇고 제가 7월에 백두산 평균 기온이 7.8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여름에도 기온이 떨어져요. 그래서 방풍복은 솔직히 필수예요. 연평균 6도에서 8도까지밖에 안 가고 최고 기온이 18도에서 20도 정도예요. 그 연중 눈비가 내린 날은 한 200일 정도인데 강풍의 수는 270일이나 돼요. 겨울 날씨가 1년 중에 230일을 자랑을 해요. 그렇고 이 6월 초까지 눈이 덮였기 때문에 장마철이 지난 다음에 6월 말에서 7월 초 아니면 8월 말에서 9월 초이 시기가 백두산 정상 올라가기 제일 좋은 시기예요. 그리고 정상 부분에는 화산재가 좀 퇴적돼 가지고 만들어진 용결 응회 암층이 있어요. 가이드들도 100번 올라서 천지 두번 보기가 힘들다. 천재 볼 확률의 1%다 라고 하죠. 그리고 천지의 수량은 일단 20억 톤 정도가 되고요. 문제는요, 화산 폭발을 할 때요, 주변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인 화산재가요, 화산에 있는 호수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고요. 그래서 현재 천지는요, 10세기 무렵에 940년대에 화산 폭발이 한번 있었어요. 그걸로 형성된 거예요. 높이가 이제 예전에는 높이가 3,500m 정도였고 현재는 폭발하면서 우는 날이 됐다는 썰이 있는데 그거는 훨씬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1000년 전에는 부석을 분출했던 그런 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후지산은 봉우리가 우뚝 솟아 있는데 백두산은 개마고원이 있고 주위에 2000m가 넘는 봉우리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하는 그런 상과는 조금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산. 화산은요. 백두산은 상당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성층화산, 그리고 산 아래에 넓고 두껍게 그 현무암 성분이 퇴적이 돼 있어요. 그 이제 순상 화산체기에 납작한 원뿔대 모양의 산체가 또 올라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칼데라가 놓여 있어요. 그 휴화산이라고 안 하는 이유는요, 뜨거운 열수 활동이 관찰이 돼요. 화산성 지진이 가끔씩 일어나고요. 그리고 일단 최근 1만 년 이내에 그 화산 분출한 적이 있기 때문에 활화산으로 본 거예요. 화산 분출한 게 아직 1000년도 안 됐어요. 그렇고요. 그리고 이쪽 파트는 넘어갈게요. 좀 뭔가 너무 세세한 부분 쪽으로는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